그 이제 교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텐츠 일종이잖아요. 네. 요즘 사실 뭐 엔장로도 많고 네. 뭐 컨텐츠를 뭐 생산하고 관심 있어 하시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컨텐츠를 기획하는 그 관점에서 그 일을 네. 하신다는 관점에서 네. 이 컨텐츠 기획에서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컨텐츠 기획할 때 네.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나 저는 교수 설계도 하거든요. 교수 설계가 이제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네. 사람의 교육 컨텐츠를 이제 네. 계속 늘려주고 그다음 또 개발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강사분들을 만나면은 어떤 걸 좀 어려워하시냐면은 네. 보통 대부분 강사님들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짜리 강의안을 다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들이나 그쵸, 그쵸.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어떤 PT로 굉장히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하나로 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육 기획의 어떤 교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교육 기획에 들어가면은 이 두 시간짜리가 한 10시간짜리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거를 한 10분짜리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 1년짜리로도 만들어낼 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 이거에 맞는 뭐 학생 과정 그 다음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변형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그거에 맞는 어떤 교수 연수 과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2시간짜리가 굉장히 가치 있게 이렇게 네. 늘어나고 변환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내가 짜낼 것은 요 짜낼 대로 다 짜내왔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를 관점을 다르게 변환시키고 이렇게 네. 대상에 맞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강의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초보 강사가 네. 딱 이제 2시간 할 수 있는 강의 그 컨텐츠만 딱 있는 거예요. 네. 딱 2시간 강의만 해봤고 네. 그럼 작가님을 만나서 약간 뭐 도움을 받으면은 네. 이걸 뭐 4주 커리큘럼이나 네. 8주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네.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면은 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제가 아는 예로 이제 네, 해볼게요. 네, 네, 네. 한 사람이 시간 관리 강의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그 사람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2시간 안에 네. 이런 시간 관리, 하루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맞춰 써야 되는가, 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2시간을 만들었어요. 네. 컨텐츠를 누린다는 거는 개념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1시간 단위다 그러면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 1년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 라이프 플랜을 관리하는 방법 네.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거죠. 그다음 또 시간을 쪼개다 보면은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시간도 있고 그다음 네. 또 이런 시간들. 아. 그러니까 관점을 계속 부여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네. 그 카테고리를 계속 좀 하는 거죠. 마치 이제 퍼즐을 이렇게 계속 뭔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퍼즐을 네네. 만들어내고 또 조합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컨셉들이 이렇게 딱딱딱 만들어지는데 네. 그것들이 굉장히 신선한 어떤 교육들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저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네. 되게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교육이란 거는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신이 있는 교육이 있으면은 그걸 네. 교육을 하다 보면은 시대가 지나면은 그 컨텐츠가 한물간은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쵸. 그럼 반드시 이제 컨텐츠를 새로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신이 들었던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고객들이 있으면은 고객들은 인플루언서들은 보통 자기 고객이 있으면은 네. 자기 2시간짜리 강의 있으면은 네. 그 2시간짜리를 계속 듣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위해서도 그 교육 기획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확장들 그런 R&D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사실 이 R&D 하거나 그 교육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좀 그 인기 있는 강사분들은 강의 나가시다 보면은 그런 개발할 시간은 그쵸, 많이 없죠. 없어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전에 되게 충격적인 게 제가 네네네. 한 10년 전에 네. 강의를 되게 임팩트하게 들었던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네. 똑같아요? 그 사례하고 그게 완전 똑같은 거예요. 10년 바뀐 게 네. 없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당연한 게 매 달마다 그렇게 강의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시간 그 개발할 시간이 네, 없죠.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아주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 이런. 그럼 그럼 콘텐츠 기획은 어떤 뭐 프로세스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통 네. 프로세스는 네. 좀 되게 다양하게 네.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획할 때 사실 좀 저는 기획할 때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고 아, 그다음 그 네. 사람을 대해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하기도 네.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이 책을 기획자의 경험을 하면서 네. 아, 일반인들도 좀 이 콘텐츠 기획하는 어떤 보편적인 방법론을 한번 정리를 네.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B2B하고 B2C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B2B 같은 경우는 B2B에서의 원하는 어떤 교육 인재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네. 이런 인재가 필요하고 그다음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요. 시장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 책들과 그런 연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네. 교육 커리큘럼 만들어서 거기 강사를 매칭시켜서 네. 교육을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B2C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기획할 때 보통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시작을 그쵸, 해요. 그쵸.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보통 책을 좀 많이 활용해요. 책을 한 두세 권 이렇게 참고해서 네, 내용들을 그죠. 거기에 있는 책들을 이제 쭉 끌어모아서 자기만의 어떤 컨셉을 만들죠. 네. 네, 컨셉을 만든 다음에 컨셉을 PPT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다음 교육 이제 만드는 것들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아. 보통 그 교육 만들 때 사람들이 프로세스가 이래요. 보통 네. 강사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네. 아이디어 있으면은 뭐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뭐 메모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PPT로 바로 만들어요. PPT로 이렇게 맞아요. 쭉 네. 만들거든요. 근데 그쵸. 좀 더 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자기만의 어떤 정리하는 툴들이 있어요. 에버노트나 안 그러면은 또 싱크와이즈나 마인드맵이나 네.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좀 풍부하게 쫙 낸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PPT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좀 PPT를 만들 때 흐름이 끊기는 거나 그쵸, 안 그러면 좀 시간 관리가 네. 좀 어려워요. 그쵸, 그쵸. 콘텐츠의 양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쵸.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좀 해결하는 게 모듈이에요. 모듈. 네. 네. 모듈인데 네. 저도 이제 교육회사 가서 이걸 배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듈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틀이거든요. 교육을 네. 만드는 틀. 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원리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딱 교육 컨텐츠를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틀이거든요. 그 틀을 이렇게 정리하고 교육을 딱 개발하면은 시간적인 거나 그 안에서 어떤 그 부분마다 모듈, 각 모듈마다의 어떤 전략들 이런 네. 것들을 다 구현해 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네. 이번에 K-MOOC를 할 때 15분짜리 네. 500개를 만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500개를 만드는데 15분짜리가 500개가 다 보편적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거기도 이제 교육 설계 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패턴에 맞게 오프닝은 이 시간은 15분은 한 5분 정도는 오프닝의 네. 어떤 부분에 다루시고 네. 그다음 클로징은 이 시간대에 이렇게 다루시고 네. 중간 10분은 이런 그 구성으로 다뤄주세요. 이런 네. 저는 틀만 제공하고 강사분한테 넘기면은 거기에 맞게 강사분이 채워넣는 거군요. 네, 채워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듈이 활용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15분짜리 500개 강의를 3개월 만에 끝내기라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다음 일반 강사분들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보통 어떻게 하실지 모르게 계획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쵸, 계획 잡아야죠. 근데 계획 잡을 때도 이렇게 모듈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달 단위로 이렇게 모듈을 설계해도 되고 이렇게 네. 쭉 한 1년치를 먼저 짜놓고 이렇게 쭉 설계해서 1년치의 과정의 컨텐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각 컨텐츠마다 내 컨텐츠는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오프닝이 진행되고 중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 클로징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어떤 나만의 어떤 교육 틀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제 네. 모듈인데 모듈이 좀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어렵죠. 근데 그 되게 모든 뭐 마인드맵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네.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육 기획할 때 저희 팀원들하고 모두를 빨리 습득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모두를 습득하고 나면은 굉장히 협업도 잘 되고 그 친구들의 교육 기획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네. 이제 교육 그 프로그램에도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K-MOOC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네. 15분으로 자르는 것도 컨셉이 되는 거죠? 네. 그 교육 기획에서 이제 컨셉이란 게 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육 기획에서 컨셉은 사실 네. 정의된 게 없어요. 정의된 게 없고 네. 보통 저희 강의나 저는 기존에 있을 때 회사에 있으면은 네. 교육 컨텐츠를 한 1박 2일짜리 그렇게 네. 만들면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게 한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1박 2일 거의 한 40시간에서 50시간짜리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컨셉이에요. 근데 컨셉이라고 하면은 네.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네, 핵심 메시지라고 보면 되세요. 네.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를 더 자세히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네. 우리가 변화시킬 사람의 어떤 핵심 사람을 변화시킬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내고 컨셉 구성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먼저 그 컨셉 이해하기 전에 네. 저는 기업하고 영화 쪽에서 많이 따왔거든요. 그 컨셉 개념을.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보통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컨셉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가 있냐면은 차별화와 어떤 고객 혜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혜택이라는 건 고객에게 뭐가 어떤 혜택이 돌아가냐. 그다음 또 이 상품이 가진 어떤 독특한 것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모아져서 어떤 컨셉이 되는 거고. 그럼 영화에서도 컨셉이 있죠. 네. 영화 우리가 올드보이나 뭐 요즘 나오는 뭐 기생충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거기에 핵심 어떤 카피가 있잖아요. 네. 핵심 카피 뭐뭐는 뭐뭐했다. 네. 뭐뭐했다면은 뭐뭐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네. 컨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핵심 스토리가 거기서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으로 가져와서는 네. 교육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어떤 네. 핵심 메시지 그게 이제 컨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할 때 전체 컨셉 그러니까 이 전체 교육을 하나 단어로 이제 만드는 거죠. 어떤 네. 교육 제목과 그다음 교육 세부적으로 어떤 컨셉 네. 여러 가지 이런 핵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이 좀 네. 좀 최근에 잡았던 거나 네. 좀 기억에 남는 컨셉 잘 내가 생각해 좀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네. 거 있으신가요? 근데 컨셉이란 게 네. 이게 설명드리니까 또 어렵네요. 네. 근데 컨셉이란 것은 네. 일단 개념을 잡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 메시지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변화시킬 때 사람들이 교육 받고 나면은 교육을 마치고 나서 떠오르는 한 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어떤 그쵸. 갖고 그 메시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그쵸. 남아야 되는 한 단어나 한 문장, 그다음 핵심 어떤 교육적인 네.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기억나도록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제 첫 번째 책이 라이프 서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컨셉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타낸다. 네,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강사분들과 이렇게 교육을 만들어낼 때도 네. 제가 제시하는 컨셉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여다 보면은 네. 그 사람의 어떤 되게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표현하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네.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라이프 플래너를 이렇게 코칭하는 걸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라이프 서핑이라 해가지고 네. 인생의 파도를 역경을 넘어서 라이프 삶을 서핑 네. 서핑하라 이런 조제를 했거든요. 딱 머릿속에 와닿죠. 근데 서핑에는 개념들이 네. 뭐가 있냐면은 동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파도를 이렇게 넘는 테이크업. 그쵸, 그쵸. 그 다음 또 파도를 넘고 나서 파도를 기다리는 거. 네. 라인업. 그 다음 네. 또 파도를 이제 잡고 이렇게 타는 거. 네. 테이크업. 그 다음 네. 파도를 쭉 타는 거. 라이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컨셉을 하나씩 주는 거죠. 이제 파도를 넘는 거는 라이프 플랜을 하기 전에
너의 과거의 그 삶의 역경을 이겨내라. 네. 오. 너의 과거를 넘어야지 미래를 볼 수 있다. 아. 뭐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네. 있죠. 그 다음 라인업은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꿈은 근데 그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들은 파도를 이렇게 앞에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저 멀리서 이제 오는 파도를 보고 자기한테 올 파도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메시지로 만들어서 꿈은 바로 앞에 다가오는 게 아니고 먼 곳에서부터 다가온다. 아. 그러면서 이제 교육 컨셉 잡아주고 아. 그 다음 테이크업은 이제 파도를 잡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네, 네, 네. 이런 컨셉. 그 다음 아. 라이딩은 파도를 네.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도를 뭐 어부들은 파도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서퍼들은 파도를 즐거워하잖아요. 그쵸, 그쵸. 삶에 다가온 파도들,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도전을 즐겨라. 이렇게 이제 컨셉들이 라이프 서핑에 맞춰서 세부 컨셉들로 이렇게 메시지가 잡히는 거죠. 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딱 보면은 기억에 남는 게 아 라이프 서핑 그러면은 아 삶을 되게 영감이 막 떠오르잖아요. 네, 파도를 넘듯이 네, 내 삶을 이겨내야겠다. 그쵸.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각자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아마 저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지만은 네. 저자분들은 뭐 그런 것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스토리를 딱 들었을 때 맞추고 나서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없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어떤 키가 되도록 아... 연결해주는 게 바로 컨셉인 거예요. 아 진짜로 그 작가님의 네. 지금 설명 딱 들으니까 네. 그냥 막연하게 뭐 인생의 역경을 극복해라 이렇게 들으면은 네. 뻔한 말 했네 하고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라이프 서핑이라는 컨셉을 잡고 네. 그 컨셉에 맞춰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쵸. 이게 한번 들으면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쵸. 되게 인상 깊네요. 네. 되게 이게 그래서 교육생들도 네. 나중에 교육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 교육을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단서를 찾아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 교육의 어떤 메시지로. 네네. 근데 그 단서에 딱 떠오르게 해준 그 연결점 구실을 해주는 게 네. 바로 컨셉인 거예요. 아... 그 단어 통해서 아 맞다 이 교육에서 이거.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그 컨셉을 통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네. 영감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컨셉이 있다 없다는 교육에 있어서 이런 어떤 좀 약간 감동 요소랑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그 독서 모임이 네. 나비 독서 포럼이거든요. 네. 근데 나비라는 뜻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비 독서 포럼 딱 오면은 책을 읽고 뭘 해야 되지? 아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겠구나. 뭐 이런 영감도 주잖아요. 그다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도 만들어낼 수가 네네. 있고.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면서도 굉장히 응축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요소죠. 근데 컨셉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네. 사람들이 또 중요성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아 근데 그 사례를 딱 들어주시니까 네. 정말 중요하다 이거 진짜 네. 딱 와닿았습니다. 그게. 네. 그러면 조금 이게 나도 저거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좀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좀 이렇게 하면 좀 쉽습니다 이런 거. 네. 제일 좋은 거는 네. 자기의 독특한 경험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경험.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책을 보통 컨셉 만들 때 책 많이 보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책 목차나 책 제목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네. 컨셉 찾으러 간다 그러면 서점을 가요. 서점을 가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책들을 한번 쭉 봐요. 네. 그리고 그 제목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 제목이 바로 또 나의 컨셉으로 이렇게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은 네. 그 제목을 통해 가지고 저 단어가 되면은 이런 단어도 되지 그쵸, 않을까 그쵸, 그쵸. 이렇게 영감을 받고 그다음 또 거기 들어가서 목차를 좀 보다 보면은 네. 목차 속에 책을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컨셉을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 컨셉 덩어리예요 책들은. 맞아요. 그런 데서 많이 이제 봤고요. 그다음 또 어떤 스포츠나 네. 안 그러면 어떤 자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핑을 예를 들었지만 어떤 분은 그 교육을 약으로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오, 네. 약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 한 번에 홍놈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우리의 네 개 볼로도 인생은 하나씩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막 만들어가지고 네. 교육하시는 분 있고. 우리는 어쨌든 1루와 2루와 3루와 돌아온 다음에 홈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기억에 남죠. 네, 되게 기억에 남네요 진짜. 그런 것처럼 되게 네. 재밌는 그러니까 교육을 전 되게 교육이 너무 재밌거든요. 교육을 뭔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적인 거나 그다음 나의 경험들 그다음 다양한 어떤 것들로 연결시키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본인이 교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교육을 뭔가 학문적으로 연구자료 그런 교육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교육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만들 교육을 만들 때도 어찌됐던 교육의 목적은 교육하는 대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재밌게 해줄 수 있지? 그다음 어떻게 기억에 남을 수 있지? 그다음 나의 어떤 독특한 경험을 되게 어떤 차별되게 전달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소스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 필기를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몰스킨 노트를 써요. 거의 그래서 매일 일기도 매일 쓰고 그런 것들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되게 좋고 그리고 교육이 막 저는 컨셉 고민하시면 머리에 지가 나거든요. 네. 분명히 지가 나실 거예요.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치, 안 떠오르죠. 그러면은 여행을 좀 떠나셔가지고 몇 가지 책 들고 여행 가셔가지고 자연 속에서 차분히 좀 자기 걸 덜어놓는 과정에서도 되게 좋은 심플한 어떤 컨셉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컨셉 그 책에서 찾으신다고 이제 좀 들어보니까 그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 보면은 이제 인도 서행 차선 추월 차선으로 이제 해서 컨셉 잡은 거잖아요. 네. 결국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되게 참신하게 다가오고 그쵸. 그래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컨셉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진짜. 책들이나 교육들을 보고 본인이 잘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교육들을 보면은 어떤 지식을 되게 그 많이 남은 그런 것보다는 나한테 남은 교육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남았는데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좋은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컨셉인 것 같아요. 사실 교육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식은 다 비슷비슷한 건데 누가 이걸 어떻게 좀 새로운 컨셉으로 재미있게 잘 어떻게 융합하고 통합해서 잘 얘기해 주느냐 이럴 때 새로운 교육이 좀 와 신선한데? 이런 느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그 컨셉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좀 그 컨셉 할 때 저는 컨셉하는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서 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문가, 전문가들이나 안 그러면 팀원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컨셉이 좋은 컨셉은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각 사람마다의 경험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그것들 통합되면서 굉장히 좋은 컨셉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짜내는 것보다는 같이 짜는 게 팀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교육을 만들 건데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방식 이런 거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컨셉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깔깔대면서 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주제, 참신한 주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요즘에 이제 사실 이제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교육 프로그램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만 보더라도 사실 줌이라는 걸로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줌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아이들도 보면 이제 뭐 다 스마트폰을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뭐 교육용 앱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좀 변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이런 뭔가 그 교육 기획이 뭐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좀 달라지나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 일단 디지털 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훑어드리면은 디지털 교육을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디지털 교육의 1세대는 뭐냐면은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갖다 놓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강의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한 60분이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그 60분은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교육공학자들이 하다 보니까는 교육을 온라인에서 이 60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하고 뭔가 주의를 계속 끌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버튼들하고 이런 어떤 교육공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버튼 스위치, 그 다음 참고자료 이렇게 띠용띠용 하면서 이제 교육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동안 세대를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끌고 왔어요. 보통.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는 그것도 네. 교육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아.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그쵸. 알잖아요. 네, 교육 그쵸. 필요 없죠. 그 뭐 클릭 클릭 한다고 해가지고 주의식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K-MOOC 쪽에서 네. 아 이거를 학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쪼개야 된다. 마이크로 러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테드와 그다음 어떤 그 마이크로 러닝 테드가 아마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는 8분에서 18분 거기가 이제 최적의 그 교육 시간이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딱 쪼개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어떤 모듈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부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교육들을 보면 많이 버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교육 본질적으로 좀 주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 러닝으로 임팩트 있게 하나 메시지를 가지고 딱딱딱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아직 한국은 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한국은 오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디지털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네.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반성도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요 교육에 대해 가지고 요즘에는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약간 통합 교육이 많이 연구되고 통합 있어요. 통합 교육. 네. 네. 온오프라인을 섞는 건가요? 통합 온오프라인도 그렇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교육에서 약간 네. 심리적인 거와 과학적인 거 그다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온라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네 네. 그쪽 실리콘밸리 그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리콘밸리 직원들이 보내는 어떤 그 스탠포드 온라인 대학 고등학교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는 약간 한 십몇 년 전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 연구를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기를 하고 있냐 이제 딱 봤더니 거기는 그냥 온라인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교육과 연계돼서 교육을 학습을 최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교육 방법들이 이렇게 네.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쪽으로도 해드리고 그 다음 교육 밖에서도 그 학생이 있으면은 온라인 매개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네. 이 매개체 사이에 학생 그 선생이 있고 그 다음 또 심리 상담자가 있고 진로 교육자가 있고 이렇게 협동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육이 강사와 그 다음 학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많이 알고 있어요. 강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오히려 학생 주도학습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고 교사의 역할이 그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좀 다른 역할들, 동기부여자, 그 다음 또 여기에 어떤 상담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네. 요 심리 상담 쪽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동기부여하는 요소도 있고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관리해줘야지 이렇게 네. 된다는 거. 아 그럼 교육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신경 쓸게 훨씬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죠. 통. 네. 과거에는 네. 그냥 뭐 텍스트 중심으로 모듈만 했다고 네. 하면은 이제는 뭐 네. 중간 중간에 뭐 장치를 네. 넣고 이걸 또 쪼개고 이걸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 또 고민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교육 하시는 분이 지금 요즘은 에듀테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AI,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기술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그 지금 일단은 뭐 전부가 학생이건 사회건 네. 뭐 디지털로 넘어가야 된다, 디지털을 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기존에 교육했던 기획자들도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거기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아. 그렇다고 그 테크 기술을 무작정 네. 가져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시도하는 것도 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죠. 네.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네. 이제 좀 단순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에듀테크가 들어오든 그다음 온라인으로 되든 뭐가 되든 이 교육적인 의미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란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네. 변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변화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네, 네.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네. 에듀테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붙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에듀테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스타트업 그 에듀테크 기업들 보는데 네.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죄송하지만 에듀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 쪽에서 좀 현장에 대한 부분과 오랜 경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육에서는 되게 오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거는 네. 기존의 어떤 현장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교육 기획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를 융합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융합시키고 협력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그 같이 연결해 주는 게 교육 쪽 가치, 교육의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가면은 네. 에듀테크나 이런 부분들 어떤 기술적으로 두려움 가지지 않고 네. 어떤 게 효과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에듀테크에서 뭐 이런 기술은 안 돼요, 돼요 그런 게 이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네. 먼저 우리 사람이잖아요, 교육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은 네. 그 기술자들은 어떤 목적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면은 그렇게 교육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이제 말씀해주신 에듀테크의 그 네. 에듀테크의 이제 변화 네. 쭉 들어보니까 교육이 진짜 앞으로 많이 바뀌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교육은 어쨌거나 네. 30명의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 수업 칠판에 쓰시는 거 보고 네. 했는데 이제 진짜 그게 과거의 유물이 되겠구나 네. 이 생각이 확 드네요, 진짜. 네. 지금 에듀테크의 네.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 맞춤형이에요. 그냥 기존 저희 세대하고 그 다음 앞으로 올 세대가 완전히 크게 완전히 틀려진다 생각하면은 네, 네, 네. 그냥 방향은 네. 기존에 있던 교육은 어떤 전달식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올 교육은 개인 맞춤형 교육이에요. 거기에 모든 키워드가 에듀테크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AI도 네. 빅데이터도 이런 것들도 네. 개인 맞춤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각 개인한테 어떤 최적화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되게 그 뭐 수학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풀어주는데 수학 문제가 우리가 배우면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배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AI와 그다음 빅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시키면은 자기가 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토익도 우리 옛날 토익 수업 들을 때 기억나시죠? 한 몇백 네. 명 강의 네, 들어가지고. 네, 그쵸. 근데 사실 거기에 수준 차이가 엄청 있거든요.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교육이란 것은 단계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 배워야지 B도 배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할 때 그 교육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에듀테크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 그 교육들은 선생들은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네네. AI의 어떤 데이터들을 그 채워주고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럼 에듀테크들은 개인들에 맞춰가지고 개인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최적화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작가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네. 공교육의 이제 앞으로 미래 모습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공교육은 일단 네. 많이 바뀌어야겠죠. 네. 근데 시스템이 네.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개인 맞춤형으로 된다고 네. 하면은 네. 일단 우리가 그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되는 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네. 대안적인 생각이에요. 네네네.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12학년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12학년제가? 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왜 12학년을 다 배워야지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죠? 그 다음 12학년을 왜 꼭 굳이 거기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아 진짜 그러면 이제 네. 진짜 학습 자체로 가서 누구는 그쵸. 3년 만에 가고 누구는 15년 만에 가고 뭐 이런 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아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근데 네. 그 대안학교는 인가를 안 받은 대안학교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있는 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는 학습이 굉장히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봐요. 애들이 개별학습하니까 굉장히 학습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학교는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은 네. 뭐가 하냐면은 보통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학교를 인서울로 다 합격을 시켜놔요. 아. 그럼 몇 년이 남죠? 3년에서 네. 4년이 남잖아요. 네. 그때 세계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야. 세계여행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보고 공부하고 그다음 어떤 목적을 가질 건지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깼어요. 그래서 그때도 대안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이게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깨져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 만들어진 세팅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육이란 것은 사회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은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런 게 필요하고 네. 그 고등학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초 전문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나가는 교육이에요. 네. 그게 우리 공교육으로 공교육의 지금 시스템이에요. 네. 그게 지금 맞춰져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사실 50년, 60년대 전에 산업화 인재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이 법과 그다음 어떤 그 법제도하고 네. 그다음 교육 제도들에 다 묶여가지고 네네. 그냥 조금씩 계속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했죠. 그쵸. 사회는 팍 변하고 있는데 네. 교육 시스템은 제도와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그쵸. 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깨주는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수능이 전 네.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바뀌어야 그러니까, 된다. 네. 그러니까 수능이 좋은 산업화의 어떤 분별하는 기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수능 자체가 학생들한테 주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쵸, 그러니까 학벌 위주와 네. 그다음 또 수능이 네. 목표가 되어가지고 자기 그쵸. 꿈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자신의 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만약 스타트업 해가지고 사회에 빨리 이렇게 빨리 적응해가지고 네. 사회 경험을 요즘에는 빨리 경험해가지고 스타트업은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고생이나 이런 걸 쭉 거치고 그 경력이 쌓이면은 굉장히 어떤 오히려 대학 나온 것보다 더 영향력이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네.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네. 수능이란 어떤 패턴으로 막혀져 있으니까 는 그런 꿈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대안학교 1세대지만 네. 그 후로 수많은 대안학교가 생겼고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지고 네. 또 글로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공교육이 정말 느리게 변하지만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으면은 대안학교가 이제 네. 공교육을 밀어내고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공교육이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네. 사실 지금 공교육도 사실은 옛날에 대안교육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우리 생각해보면은 우리 산업화 시대 전에는 이런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에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그쵸. 어떤 고등학교나 학교가 만들어지고 네네네. 그런 학교가 이제 점차 역할을 하면서 이제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교육 여러 곳에서 그 시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대안적인 시도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계속 보급화되면서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 또 교육도 계속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기획자의 경험을 이제 쓰면서 저는 네. 사실 교육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찾았었어요. 책을 저도 너무 교육 기획을 몰랐고 네. 그다음 콘텐츠 기획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교육공학 책도 찾아보고 교육학도 책을 찾아보는데 사실 교육공학이나 이런 책들은 너무 이론적이어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또 그렇다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실용 책들이나 안 그러면은 뭐 기업의 어떤 책들, 그 다음 자기개발서들, 그 다음 또 이런 책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은 너무 깊이가 없어가지고 좀 네.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그 컨텐츠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만든 것이 바로 네. 기획자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자기의 잠깐 어필하는 시대예요. PR 세대라고 하죠. 뭐 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이런 PR이 뭐 그런 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알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사회가 다양해지고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공유될수록 굉장히 커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분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은 자기의 컨텐츠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다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획 방법들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하기 나름이지 뭐 누가 못하고 안하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 다음 또 지금 시대가 그런 걸 좀 필요로 하는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여기에서는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어떤 교육을 만들까 생각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기가 굉장한 어떤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육 기획이란 것을 어떤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한번 흥미를 가져보시고 정말 재밌어요. 근데 교육 기획이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기획이 사실은 이제 작가님도 보면은 이제 그 대학생 시절에 그 이제 스터디 영어 스터디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기획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 강사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교육 컨텐츠를 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어떻게 보면 내 학습, 내 교육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책 보시면서 한번 그 모듈 한번 적용해 보면은 정말 뭔가 좀 체계적으로 나만의 뭔가 교육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